어떻게 살아야 화를 피하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66권 성경에서 이 방법을 정확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교회 묵상지 보시니 참 좋았더라의 묵상 구조 비운 채움 나눔도 창세기 12장 이 말씀에서 비롯됐습니다. 어느 날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로 아브람을 부르시기 위해 오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본론, 그는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한참 전에 원래 고향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람을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바로 같은 내용, 그 말씀입니다. 1절의 내용에서는 떠나라, 이게 핵심입니다. 떠나라,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비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쁜 것을 비우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복이 채워질 수 없습니다. 2절은 그렇게 비운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움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아를 비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채우십니다. 3절은 나눔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브람 자체가 복이에요. 아브람을 축복하면 누구든지 복을 받습니다. 아브람을 저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복의 길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참된 복은 이 방법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비움 채움 나눔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온전하게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비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에 올리신 것이 채움이고, 그리고 그로부터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나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복을 받고 누리고 사는 이 길, 이 말씀을 꽉 붙잡으십시오. 이 복을 누리며 사십시오. 이 복은 거룩한 66권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옵니다. 창세기 12장에 비움, 채움, 나눔을 신뢰하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